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대한전선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 뭐 양시장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해줬어요. 양시장 다 매수를 해줬는데, 아, 대한전선은 매도가 나갔네. 네, 그래서 오늘의 일단 첫 번째 수급은요, 뭐 크게 뭐, 별거 없었습니다. 크게 별거 없었어요. 크게 별거 없었다. 유의미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중에 뭐 대한전선에 직접적으로 붙인 이슈는 아니에요. 대한전선에 직접적으로 붙인 이슈는 아닌데, 미국 DOE 송전 프로젝트에 2조 6천억 추가 투입을 하겠다. 에너지부가 송전 확대를 위해서 추가 투입하겠다. 이거 막 세명전기에도 이슈 붙고요. 재룡산업에도 이슈 붙고, 일진전기에도 이슈 붙고요. 막 여기저기 다 갖다 붙입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에너지부에서 송전 확대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근데 뭐, 사실, 가다 빠졌어요. 시간에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힘을 막 계속 받고, 막 예전처럼 빡빡 튀어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죠. 네. 그리고 일진전기. 일진전기 어제 말씀드렸었죠. 여기 지금 못 벗어났어요. 근데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제1일렉도 봐야겠죠. 제1일렉도 아직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은 관망이에요. 미보유자분들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는 겁니다. 뚫을지 안 뚫을지 뚫을 건지 안 뚫을 건지 올라가는 건지 안 올라가는 건지 이런 것들 보는 거지. 지금 명확하게 뭔가 액션이 나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올라갈 거야. 매수 안 올라가면 존버? 방법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기전선 변압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지금은 관망의 상태가 맞다. 지금은 관망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의 방법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투자의 방법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뭐 내가 분석을 해서 아 올라갈 것 같아 뭐 그래서 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액션을 보고 나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액션을 보고 나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그럼 내가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요? 대신에 올라갈 종목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걸 여기서 내가 사는 것보다 더 간다라는 마인드로 가는 거죠. 대신에 뭘 아낄 수 있어요? 시간을 엄청 아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전선은 21선 물고 있습니다만 웬만한 양봉 있죠. 요날 시가 11,900원 이 구간은 좀안 깨는 게 좋다. 11,900원은 좀안 깨는 게 좋습니다. 11,900원은 일단은 좀안 깨주는 게 좋고 아 여기 시가가 얼마입니까? 12,350원이네. 깼네. 안 깨는 게 좋은데. 양봉의 시가는 웬만해서 안 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는 1차적으로 뭘 봐야 돼요? 21선의 반등과 12,350원 시가라는 어떻게 보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이 구간을 회복을 시켜주냐, 못 시켜주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대한전선 우리 뭐예요? 소송권이 끝나야 된다. 소송권이 끝나야 된다. 그래야 자꾸 억눌렀던 이 불확실성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명확하게 뭐그 부분에 나온 게 없죠,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한 관점을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잡아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아 이거 매수야. 아 이거 매도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지금은 계속 12,000원, 뭐 12,350원, 어쨌든 간에 라운드 피겨 구간이다라고도 볼수 있는 12,000원 구간을 버티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따로 여러분들, 물론 내 시간이 지나가곤 있습니다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종목인 걸.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차피 이 종목은 단기간에 승부가 나는 종목이 아니다. 응? 단기간에 가장 급등 팍 하고,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진 않지만 조금은 아까울 순 있지만 조금의 뭐가 필요하다?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뭐예요? 지금 시장에 뭐가 많다? 이슈와 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신규 상장주들도 지금 뭐 하루가 멀도 이번 주에만 5개 신규 상장주가 올라옵니다. 신규 상장 5종목이나 하고요. 추가로 이번 주에 또 이슈와 일정들이 또 많아요. 뭐 로봇도 있고 원전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많아요. 저희가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현대차 내일 인도 법인 상장하죠. 내일 폴란드 대통령 오죠. SMR 원전 관련해서 컨퍼런스 내일 열리죠. 또 뭐합니까? 최태원 회장 23일날 중동 출장 가죠. 23일날 로봇 월드 열리죠. 또 뭐도 있습니까? 도요타 회장도 입국하죠. 수소 AI 로봇 얘기한다고 하죠. 그런 관련주들 다 정리해 두셨어야죠. 이번 주 주식 할 거였으면. 그죠? 혹여나 안 해놨다 하시는 분들은 제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다 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편하게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얻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입장하시는 방법은 아시죠? 영상 댓글 채널 링크 누르시고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입장 딱 해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